안녕하세요. 오크테크의 우크입니다. 7월 1일 테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테크 유튜버 맥스테크의 13인치 M1 맥북 프로와 M2 맥북 프로의 성능 비교 영상에 따르면 M2 맥북 프로의 성능이 M1 맥북 프로보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기종은 M1 맥북 프로와 M2 맥북 프로 모두 기본 사양인 8GB 램에 256GB 저장 용량이 탑재된 모델이었습니다. 먼저 Geekbench 5 싱글코어 테스트 점수를 보면 M2 맥북 프로가 1937점으로 M1 맥북 프로보다 약 11% 정도 성능이 앞서고, 멀티코어 테스트 점수를 보면 M2 맥북 프로가 8,967점을 기록하여 M1 맥북 프로보다 15% 정도 성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에서 직접 발표한 18%의 성능 차이보다 낮지만, 그래도 M2 맥북 프로가 M1 맥북 프로보다 CPU의 연산 처리 속도 능력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CPU 연산 처리 능력 외에는 M2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이 M1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보다 실질적인 작업 환경에서 성능이 뒤처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SSD 스피드 테스트 앱인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쓰기 속도에서 M2 맥북 프로는 1463점으로 M1 맥북 프로에 비해 약 34% 정도 쓰기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읽기 속도에서 M2 맥북 프로는 1446점으로 M1 맥북 프로 성능의 절반까지 뒤처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M2 맥북 프로가 최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SSD 성능이 뒤처지는 이유는 M1 맥북 프로 기본형 모델은 낸드 SSD 128GB 칩이 두 개로 탑재된 반면, M2 맥북 프로 기본형 모델은 낸드 SSD 256GB 칩이 한 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장 메모리를 거쳐가는 작업을 낸드 칩 하나가 작업을 하는 것과 두 개의 낸드 칩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의 차이가 이번 테스트에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다 램 스왑이 될 경우 한 개뿐인 SSD 성능이 전체적인 성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램 스왑이란 여러 앱의 작업에 의해 램 메모리가 모두 사용되었을 때 SSD 칩의 저장 공간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램 메모리 영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램 스왑이 발생하고 SSD 처리 속도가 낮다면 전체적인 작업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것입니다. 다른 앱들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5분짜리 4K 영상을 추출하였을 때 M2 맥북 프로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초 빠른 2분 23초를 기록하였으나, SSD를 통해 램 스왑이 발생되었을 때 M2 맥북 프로의 처리 속도는 M1 맥북 프로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라이트룸 앱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M2 맥북 프로 성능이 M1 맥북 프로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장 SSD에서 약 115GB 파일을 옮겼을 때 M1 맥북 프로가 2분 55초로 M2 맥북 프로보다 2분 29초 빠르게 파일이 옮겨졌습니다. 유튜버 맥스테크는 M1 맥북 프로와 M2 맥북 프로 비교에 이어 M2 맥북 프로 기본 사양 모델과 M2 맥북 프로 16GB 램에 512GB 저장 용량 모델을 성능 비교하였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전 M2 맥북 프로 512GB 모델의 내부를 보면 낸드 SSD 칩이 M1 맥북 프로와 같이 두 개로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테스트를 보면 블랙매직 SSD 스피드 테스트에서 데이터 쓰기 속도는 M2 맥북 프로 512GB 모델이 2564점으로 약 47% 정도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났고, 데이터 읽기 속도에서 M2 맥북 프로 512GB 모델이 2871점으로 약 49% 정도로 M2 맥북 프로 기본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5GB의 고용량 비디오 파일을 옮겼을 때도 512GB 모델이 기본 모델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Xcode 프로그래밍 성능 테스트를 보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진 않지만, 다른 앱들을 실행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하였을 때 512GB 모델이 기본 모델보다 7.5초 정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10개의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램스왑 발생 시 파이널 컷 프로로 4K 영상을 추출하였을 때 M2 맥북 프로 512GB 모델이 2분 22초로 M2 맥북 프로 기본 모델보다 2배 이상으로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M1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 또한 M2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보다 4K 영상을 추출하는데 1분 9초 정도 빨랐습니다. 4K
4K 영상 테스트와 같은 조건으로 포토샵에서 HDR 사진을 통해 성능 테스트를 하였는데 M2 맥북 프로 512GB 모델이 M2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라이트룸 또한 거의 2배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났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M2 칩의 성능은 M1 칩의 성능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러 앱을 실행시키고 램 스왑이 발생할 경우 낸드 SSD 칩이 한 개가 탑재된 M2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은 낸드 SSD 칩이 2개 탑재된 512GB 모델보다 SSD 읽기 쓰기 속도가 느려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6년 동안 같은 디자인과 스펙으로 M2 칩만 탑재하여 출시한 13인치형 맥북 프로를 절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만약 쿨링팬이 달린 13인치 맥북 프로를 꼭 구입해야 한다면 SSD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M1 맥북 프로 기본 사용 모델을 S급에 중고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스트 영상으로 인해 단순히 연산 처리 CPU 코어 테스트가 노트북의 전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실사용 리뷰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M2 맥북 프로의 성능 이슈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테크 소식이 좋으셨다면 혹은 새롭고 정확한 테크 소식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크테크의 우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